안녕하세요. LPG 매거진 홈즈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2018년 4월 25일 크리스탈2 공식 업데이트 및 신규 캐릭터 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진행 이벤트 관련 내용입니다. 황금 나비패를 찾아라! 럭키 찬스 이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황금 나비패를 찾아라 이벤트 관련 내용입니다. 나비패의 가격은 개당 600원이며 10개 구매 시 개당 가격에 비해 3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50개 구매 선택 시 27,000원, 총 3,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나비패를 이용하여 각 색상별 나비패 획득이 확률적으로 가능한데요. 획득된 나비패를 이용하여 각종 위와 같은 아이템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 아이템 중 변신 캐릭터 교환 쿠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LPG에서 20만원가량의 캐시를 사용하여 350개의 나비패 교환을 해보았는데요. 획득한 아이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의상 및 기타 아이템 추가 내용입니다. 성별별 신규 의상 상의 하의 한벌 머리 스타일 한정과 아이언맨 장갑이 추가되었습니다. 골드가차 아이템 의상으로 아이언맨 슈트가 나왔으며 상점에서 판매하는 장갑을 제외하고 머리, 몸통, 바지, 신발 총 4개의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타 아이템으로 골드볼과 프리미엄 셔플카드가 포함된 골드볼 패키지, 실버볼과 프리미엄 셔플카드가 포함된 실버볼 패키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이벤트는 럭키 찬스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내용으로는 이벤트 기간 동안 셔플카드 사용 시 일정 확률로 럭키 찬스 발동, 해당 화면에서 스페이스바를 연타하게 되면 유용한 능력치가 나올 수 있는 찬스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이 이벤트는 프리미엄 셔플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꼭 참고하셔야겠네요. 유용한 합의 옵션을 획득할 시 서버 메인 채팅창 위쪽에 공개되며 많은 유저들이 닉네임과 카드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스페셜 캐릭터 관련 내용입니다. 신규 캐릭터는 히카리, 유즈키 총 2인조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능력치는 두 개 캐릭터가 동일하지만 변신 능력치와 같은 경우 캐릭터마다 능력치가 다릅니다. 기본 능력치의 경우 원하는 능력치 플러스 5, 같은 팀원 능력치 플러스 3이라는 특이한 팀버프 형태의 추가 능력치가 생기는데요. 이 점 또한 인게임에서 밸런스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작용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히카리는 공격 위주의 능력치가 추가되는 반면 유즈키와 같은 경우 수비 위주의 능력치가 추가되는 식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미루어 보아 포지션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특정 보이스가 없는 기본 캐릭터 목소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유저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이상 LPG 매거진 홈즈였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